저희가 어떻게 지냈나. 예. 여태까지 8개월 동안의 기록을 페이스북과 실질적인 경험에서 알 수 있는 오프 뉴스피드 시간을. 1월 20일 오프의 현재까지 마지막 촬영이었던 흔한 치중진단편 여태까지 공개되지 않았지만 촬영은 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미리 이목을 잡아끈 사람은 바로 유리혁 씨인데요. 그는 촬영 현장에서 갑자기 카메라를 들고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식이라는 평가에 좀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진짜 카메라 카메라를 뭐냐면 음악 대부분 시청자들이 그래도 김유리 씨가 왜 누구를 흔들었는가 상당히 궁금해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태까지 치중진단이 나오지 못한 이유는 뭐 정성택 씨가 술에 취해서 혀가 풀려서 진상을 보는데 영환이 씨의 파티소에서 보이는 아저씨스러운 발언이거든요. 한 마지막 10분 보면 얘가 독주를 하는데 막 말을 막았어. 지금 뭐 안타까운 일이 있으신 시청자분들 있지만 뭐 저도 오늘 출연자 입장에서 진짜 안 좋은 일이 있고 나니까는 그 구도시 지나가는 버스에다 욕을 했어.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적당히 합시다. 술은 적당히 해야 되는데 일단 또 소식이 1월 25일 윤희룡군이 편의점에서 야간 알바를 했었죠. 그때 야간 알바를 하다가 잠에 들어서 가위에 눌렸습니다. 뭐야? 집도 아니고. 그런데 우연의 일치 이제 다음날 1월 26일 페이스북에서 정성택 씨가 공식적으로 외롭다고 선언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너무도 미미해서 댓글 두 개와 좋아요 두 개가 달렸는데 좋아요 두 개 중에 한 개는 그냥 제 친척 동생이 불쌍해서 좋아요를 눌러줬고 대형분이어서 역시 정성택이라는 2월 7일 날 이제 오프 멤버들이 신갈고에서 졸업을 하게 되면서 잠정적으로 은퇴를 2월 19일 날 양승창과 윤인용의 연은 끊이지 않아서 같이 할렘 쉐이크를 촬영하기도 했는데요. 그 이후 할렘 쉐이크에 맞들려갖고 2월 22일 날 윤희룡 씨가 성균관 씨도 있죠. 장건우, 이지환, 강석주, 김남현, 김지수 씨와 함께 할렘 쉐이크를 해서 유튜브에서 전 세계적으로 뱃살을 공개했습니다. 전 깜짝 놀랐어요. 자리하면 뭐 안 할 건데. 보시죠. 아니, 이걸 왜 틀어주는 거지? 4월에는 그래도 저희 셋 모두 신입생으로 바빠서 별다른 소식 없이 대부분 지나갔는데 4월 8일 윤희룡 씨가 페이스북에서 살 뺄 거라는 술 끊을 거라는 이라는 글과 함께 금주 선언을 했습니다. 네. 놀랍게도 그리고 4월 9일 바로 다음 날에 이미 개봉된 소주 점검과 함께 문대인이라는 글을 뭐야? 차 13일 다니고 금주선언이 20시간 만에 장수치가 너무 높아지고 수술까지 하게 되면서 현재 진짜 금주선언이죠. 근데 어제 나한테 말했는데 태어나고 가장 하고 싶은 게 술 마시는 거야.
4월 14일에 윤인용과 양승찬이 두 달 만에 만났습니다. 그때 인증샷을 찍었는데 윤인용이 믿기지 않게 미남으로 나왔어요. 정말 턱이 딱 나왔어. 그때 진짜 엄청 딱 나왔는데 곧이어서 양승찬이 윤인용의 얼굴로 반죽을 하는 사진이 윤인용이 간만에 멀쩡한 소식을 들고 나왔습니다. 4월 29일에 경성대 연극영화과 31기 학생 소속으로서 벚꽃엔딩 뮤직비디오를 만들었습니다. 봄밤이 날리고 흩날리는 벚꽃잎이 울려 퍼지기. 오, 찍긴 했는데 제가 찍은 걸 그건 아니고 그냥 공기대로 찍었다고 합니다. 네, 5월 4일 날 계획만 했던 오프 티셔츠가 세상에 공개되었고요. 5월 10일 정성택이 저녁에 단지 숙모를 갔다 오는 길일 뿐이었는데 앞에서 콧노래를 부르면서 울루랄라 걸어가는 초등학생 여자아이가 뒤에서 따라오는 성택을 힐끔 쳐다보더니 갑자기 죽음 빌미를 하면서 정성택이 집을 향했다고 합니다. 아, 이거 사진을 봐야 되는데 진짜 무섭더라고. 뭐? 진짜 무서워. 뭐가 무서워요? 5월 13일 양승찬이 핸드폰 고스톱 게임을 하다가 점당 7만원에서 64,800점을 따서 45억을 따면서 타짜로서의 운명을 받아들이지 않던데 진짜 안타가 됐고요. 5월 20일 윤인용이 옥세훈이라는 친구와 함께 X진 인증을 합니다. 혹시지요? 동영상 재현 한번. 지금 이 자리에 이 시대 최고의 남자, 세상에서 제일 어깨가 넓고 가장 힘이 센 남자가 와 있습니다. 지금 소개합니다. 우와! 우와! 5월 30일 양승찬이 한국 마약 퇴치 운동본부에서 개최한 2013년 마약류 퇴치 UCC 공모전에서 마약 기호를 제작하여 공모전에서 입상을 하게 됩니다. 작년에는 버섯 먹자 버섯. 저게 뭐지? 네, 이에 따라 기분 좋아진 양승찬이 모두의 얼굴로 다음날에 윤인용을 만들었습니다. 9월 17일에 정성택이 몇 주 전 침대에서 떨어진 상처인데 아직도 안 나왔다는 무릎 사진을 인증했는데요. 하지만 이 사진이 바지를 벗고 찍었다는 이유에서 정성택 겹겹한 분들입니다. 잘 보이게 가만히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다시 찍은 건데. 아니 문제가 제가 사진을 봤거든요. 오른쪽이 다쳤잖아요. 근데 오른쪽만 올리면 되는데 왼쪽까지 없어요. 왼쪽 다리는 아예 안 나왔는데? 아 나왔어. 여기 없다니까. 벗고 찍었어. 아 안 벗었는데? 안 벗었어요. 전 지조 있는 남자입니다. 7월 31일부터 8월 2일까지 윤인용이 벌레라는 단편 영화 제작에 참여하였습니다. 아, 김 선생한테도 좋은 공부가 될 거예요. 저밖에 아무도 없다는 걸 느끼게. 벌레요? 네. 거기서 윤인용 군이 벌레 역할을 맡았던 벌레가 이렇게 좀 벌어지는 뉴스피드는 여기까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오늘 스페셜 게스트가 있잖아요. 이재현 씨, 일단 제가 자리 좀 드리겠습니다. 성경도 없이 성경관 이재현 씨, 이분이 바로 성경관의 주인공 이재현 씨입니다. 자기 소개 한번 부탁드려요. 목소리 크게 하십니다. 저는 제가 잘못을 신라 역사에서도 오고 해서 우와 오프 공식 신고식이죠. 근데 정성택 군도 아직 안 있다. 거짓말 참진이군요.